환자 왜 이래요? 최소생, 강세 호출해요. 빨리.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다쳤다더니 멀쩡하네. 따라와. 되게 오랜만이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피해 다니느라 수고가 많으실 텐데 얼굴은 좋아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린 언제쯤 계급장 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 계급장마저 없으면 아예 쌩까시려나? 예, 그렇습니다. 죽여버린다, 진짜. 언제까지 피해 다닐 건데? 내 전화는 왜 안 받는데? 왜 생사 확인도 못하게 하는데? 대체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건데? 대답해. 이유 몰라 묻는 거 아니잖아. 그냥 목소리라도 듣게 해주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아닙니다. 윤중희님 위해서 떠났다고 넘겨짚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변한 마음을 설명할 재주는 없습니다. 그뿐입니다. 안 믿어. 용무 끝나셨으면. 그러지 마. 가보겠습니다. 가기만 해. 거기서. 서대영 거기서. 서대영 상사. 귀가는 상급자한테 경례도 안 하고 가나. 그대로 서 있어. 밤새 서 있어. 죽을 때까지 서 있어. 난 평생 경례 안 받을 거니까. 너 임마, 너 이거 가혹행위야. 비겁한 군인 정신교육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난 불명예 군인, 명예 회복. 여기 이분께 네가 우리 신원 좀 확인해줘야겠다. 저녁만 제 말 안 믿을 겁니다. 그래도 초면보단 구면을 믿어야지. 얘기해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두 사람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탈영병입니다. 야, 너 임마! 부팀장, 이게 낫습니까? 이게 낫습니까? 오른쪽 거 다시 한번 내보시지 말입니다. 이거? 이쁘게 차려입고 어딜 가십니까? 내일 모레 해성병원 갑니다. 소독하러. 의무대가 코앞인데 소독하러 1시간 반 거리를 굳이 가신답니다. 체력은 국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를 보유한 해성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씩씩한 몸과 마음으로 조국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 의사가 이쁜 거다. 아, 군병원엔 미녀의사가 없지 말입니다. 있습니다. 아, 저도 압니다. 윤명주 중위님 아닙니까? 와, 진짜 겁나 이쁩니다. 근데 사귀던 남자한테 심하게 차있답니다. 진짜 어떤 새끼인지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들 그러십니까? 잠마. 아니, 넌 무슨 호기심을 목숨이랑 바꿔, 임마. 제가 뭘 바꿨습니까? 맞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호 시간까지 장비 점검 확실히들하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대 차렷. 됐어. 쉬어. 일중 쉬어. 브라보 팀 대신해서 고생들 많았다. 어디 다친 데들은 없고? 예, 없습니다. 저는 부상 없이 복귀했습니다.
고맙다. 그간 알파팀이 국내외로 작전 투입이 많아 힘들었을 줄 안다. 해서 부대장 직권으로 이번 8개월짜리 장기 휴가는 알파팀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어디 말씀이십니까? 우르크 태백부대. 2주 후 교육 소집 때까지는 애인 만나고 집에들 다녀와라. 자, 그럼 최대한 신속히 부대를 벗어난다. 이상. 단결. 근데 왜 휴가를 8개월이나 주는 겁니까? 파병이니까. 우리의 휴가는 파병이다. 일반 파병 부대로 가는 거라 비상작전 없이 쉬다 올 수 있는 거다. 이야, 예스. 왜 벌써 들어옵니까? 그러시는 분은 왜 여기 있습니까? 명주 안 만나고 가시는 겁니까? 파병 가면 반년은 넘게 못 볼 텐데. 의사 선생은 만나셨습니까? 거기 면도기나 주십시오. 공화사 말이 우르크엔 미인들이 아주 많답니다. 반매는 김태희, 포도따는 시스타. 오침 중이십니까? 평화를 지키는 군인의 임무에 대해 깊은 성찰 중이었습니다. 냉커피 한 모금 마시겠습니까? 전 생수가 좋습니다. 안 뜯어봅니까? 나중에 봐도 됩니다. 전 안 됩니다. 초코파이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사제폭탄일 가능성이 더 크지 말입니다. 아이, 그 참 그... 사나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뜯어봅니다. 남자답게. 홍사암은 임중사 걸 거고 기타 줄은 최중사, 공화사는 드라마 DVD. 전투와 거꾸로 신은 군남친 뭐 이쁘다고 시동생의 선물까지. 에휴, 참 윤명주 속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속상합니다. 근데 제 건요. 와, 나 치사해서 진짜. 근데 소상사 것도 없지 말입니다. 제 선물은 오고 있답니다. 윤중이 파병 하나 봅니다. 여기로 말입니까? 단, 결. 신고합니다. 중위 윤명주는 2015년 5월 21일부로 우르크 태백부대 모우르 중대 의무대로 파견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단, 결.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어이 가겠단 말이지, 거길. 네. 가게 돼서 좋아 죽겠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난 유시진이가 마음에 든다. 장군감이야. 그래서 내 사육감이고. 네가 이럴수록 서대영이만 힘들어진다는 걸 알 텐데. 상관의 사적인 욕심은 군 부조리에 해당합니다.
또 한 명의 훌륭한 부하를 잃고 싶으신 겁니까? 서대영이는 내 뜻을 헤아려 군인으로 남아주었다. 난 부하를 잃은 적 없어. 그건 아버지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서대영 상사가 진짜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놓칠 수 없는 이유고요. 이번에도 또 재파견 막으시면 중위 윤명주와 딸 윤명주 그 둘은 확실히 잃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훈련하느라 고생들 많다. 나도 밥 먹으러 왔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밥들 먹어라. 네, 네. 서대영 중사. 중사, 서, 대, 영. 내 딸과 연애를 한다지? 네, 그렇습니다. 난 내 딸의 앞날을 걱정하네. 그래서 자네도 내 딸의 앞날을 배려해줬으면 하는데 방법은 자네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말이야. 명령이십니까? 안 그러길 바라네만 굳이 그래야 한다면 그럴 생각이야. 자네와 내가 언제까지 명예로울 수 있을지는 이제 자네의 선택이고. 서상사 선물은 가는 중입니다. 매일매일 보고 싶습니다. 공장은 내가 맬 테니까 포기하면 내 손에 죽는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다시 오는 거 맞지 말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전투화 좀 벗어보십시오. 전우사랑도 좋고 중대 1등도 좋은데 지금 발 상태면 의가사 제대로 군복 벗는 수가 있습니다. 서대영 중사님. 군복 벗을 때 벗더라도 지금은 1등 해야겠습니다. 꼭 1등 해야 하는 이유가 설마 휴가 나가 구여친 결혼식 깽판 치러 가야 한다. 뭐 그런 건 아니죠. 맞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축하합니다. 구여친 결혼식 깽판 치러 가는 거. 근데 때마침 제가 비번입니다. 완전 다행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제 질문 어려웠습니까? 윤명조 중이님. 제 대답은 어렵습니까? 소중사 스타일로 깽판 쳐봐야 여자는 헤어지길 잘했다고 생각하지 절대 후회할 리 없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가시면 밤새 후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었는데. 솔깃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루미로부터 돌리십시오. 아버지가 점찍어 나온 사회감이 백내 중대장으로 온답니다. 내 육사 선배라는데 시진 중인가? 이미 왔습니다. 온 지 이틀 됐습니다. 빨리도 왔네. 아무튼 그 양반한테 나랑 사귄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유시진 중위가 싫습니까? 왜? 생긴 게 영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기생 오래비 같습니다. 협조? 협조. 이유가 마음에 듭니다. 제 전투복은 마음에 드십니까? 일부러 흰색으로 준비했지 말입니다. 이제 머리 풀고 힐 딱 신으면 저 겁나 예쁩니다. 신부보다 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컨셉이 딱 알겠지 않습니까? 천녀 귀신입니까? 천사입니다. 가시죠. 내가 찾던 딱 그 사람이네. 근데 여기 있으면 난 어떡하지? 어디 가십니까? 또 도망가십니까? 또 도망가냐고 물었습니다. 상사 서대영 본국 복귀를... 명 받았습니다. 작전상 후퇴라고 말해. 기다리라고 말해. 무슨 수를 쓴 다시 오겠다고 말해. 모기가 많습니다. 더워도 꼭 전투복 입으십시오. 파병제에서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야나 왜 만져? 만졌으면 책임져 이 자식아. 이런 나 보면 행복할 수도 없다며 딴 여자 잘도 배려하면서 왜 나한테 그것도 안 하는데? 그 여자 많이 사랑했습니까? 그게 왜 궁금합니까? 복수에도 수준과 강도라는 게 있지 말입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결혼식 깽판치면 별로 안 행복할 것 같은데. 미련이 남아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배려하러 가는 겁니까? 여긴 어떻게? 어떤 놈이랑 결혼하는지 궁금해서 들어오면서 봤다. 어떤 놈인지 설마 인사한 건 아니지? 나가다 할 수도 있고. 오빠 그건... 처음 뵙겠습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누구? 아,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이 남자 놓쳐줘서. 서중사님 여자친구입니다. 구여친 현여친 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닥터 윤이라고 하세요. 의사거든요. 진짜 여자친구 맞아? 긴 말 필요 없고. 살면서 네 생각 안 날 것 같다. 이 사람 덕분에. 그러니까 어차피 간 거 마음 졸이지 말고 잘 살아. 결혼 축하한다. 진심이다. 후회됩니까? 아닙니다. 후련합니다.
전 후회되지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아, 아무튼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전 일단 임무 완수했으니까 유시진 중이한테 우리 사귄다고 하는 거 믿지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내가 유시진한테 시집을 안 간다고 했지 언제 아예 시집을 안 간다고 했습니까?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약속대로 나 윤명주 중이와 사귄다 그 한 문장이 답니다. 근데 왜 우리 둘이 잤다는 소문이 온 부대에 짜냐는 말입니다. 부대원들 상상력이 뛰어나서? 서중사 재밌습니까? 재미없진 않습니다. 아, 이게 지금 남의 일입니까? 어떻게 남자들은 사귄다고 잔다가 동급입니까? 그게 남자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면 자는 겁 지는 겁니다. 자는 겁니다? 실수입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남자들 머릿속은 온통 자는 겁니까? 이러니 이건 내가 무조건 자는 싸움 지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이기지 못해도 비기는 전술은 압니다. 뭡니까 그게? 소문을 사실로 만들면 됩니다. 소문을 사실로 만들... 나를 뭘로 보고... 괜찮으십니까? 정말 쪽팔렸습니까? 그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파병부대 보급품은 원래 이렇게 다 특 A급입니까? 딴 나라 애들도 있는데 니들 꿀리지 말라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협찬한 거다. 와...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그래. 사령관님은 잘 계시고? 무탈하십니다. 사령관님과 내가 인연이 있기는 한가 봐. 윤중이랑 파병지에서 다 만나고 말이야. 참나. 아. 아. 죄송하지만 잠시 전화 좀 받겠습니다. 중요한 전화입니다. 받아야지 받으라고 있는 건데. 사령관님인가? 더 중요한 전화입니다. 단결. 어, 나다. 보고해라. 19시 석식 드셨고 20시에 헬스장 내려가셔서 바벨을 5kg씩 늘려가며 운동을 한 다음 21시 내무반으로 이동, 동료들을 참견하시다가 21시 30분 화장. 참견하시다가 뭐? 21시 40분 현재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짜? 좋겠다. 그리고 저를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저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끊어야겠지. 끊어. 윤중이님은 중이님이셔서 서상사님은 상사님이시니까. 첩보전에서 적에게 노출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다? 체포. 시키는 대로 한다. 시키는 대로 임마. 내가 뭐 시켰어? 응? 오늘은 목소리 들었어. 이만 끊자. 고생해라. 감사합니다. 단결! 죄송합니다. 김범래. 하사 김범래! 연병장도 올래? 라면 끓여올래? 라면 끓여오겠습니다. 대신 육수는 너로 낸다. 튀어. 그럼 좀 씻고 오겠습니다. 현지화 있지 말입니다. 단결! 그래서 잘해주실 겁니까? 엄청 갈궈서 네 발로 떠나게 하는 게 목표다만. 며칠이나 본다고. 선배 귀국 날짜 당겨졌다면서요? 아버님 저녁식 때문에. 혹시 그거 사령관님 백입니까? 백? 이 자식 이거... 배려 임마. 배려. 역시 사위 사랑은 사령관입니다. 이러서 얼추 사위 되시겠습니다. 그러니 잘해야겠지. 너 나 아니었으면 나한테 시집 왔다. 아, 그냥 시집 가고 치울까. 너 지금 나 협박하냐? 미안하다. 실언했다. 어? 아, 통화는 했냐? 서상사랑? 했겠습니까? 제 전화 안 받습니다.
오, 네 전화는 안 받아? 내 전화는 받던데. 먼저 되게 많이 걸던데 나한텐. 어, 사장사. 받았습니까? 왜 안 받습니까? 에? 안 받는다. 음성 메시지 남길래? 명준은 내가 내린 전출 명령이 부당하다던데 자네 생각 어떤가? 윤중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조사는 정확하게 받지. 언제든 고발해도 좋아. 그럴 일 없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졌습니다. 그런가? 사령관님께서는 제가 맞설 수 없는 무기를 드셨습니다. 바로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윤중이의 앞날을 걱정하시고 진심을 다해 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행히 제 생각도 사령관님과 같습니다. 그게 제가 이 싸움에서 지는 이유입니다. 윤중이를 위해 제가 지겠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 당신이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또 엇갈렸다는 뜻이고 아버지가 당신에게 또 도망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뜻이니까. 미안해. 남자 앞길 막는 여자여서. 근데 난 또 이렇게 당신의 안부를 묻고 당신은 또 대답할 말을 못 찾고 그래서 우린 또 멀리 있겠지. 미안해. 이럴 줄 알면서도 당신한테 달려가서 온 마음을 다해 안겨서 더 많이 손잡아줄 걸, 더 많이 안아줄 걸 후회해서 아직도 당신 사랑해서. 이 고백은 영원히 못 들어도 좋으니까 지금 우리 우르크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됐어? 만났어? 아니면 다시 헤어졌어? 통신부원, 사령부 지휘 통제실. 알파팀 유시진 대위다. 모우르 지역 상황 제일 잘하는 아무나 연결해. 끊지 말고 지금 바로. 본진 쪽과는 연락이 되지만 아직 모르 지역의 6명주 중에는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의 협조 요청한 수송기는 현재 급유 중입니다. 10분 내로 출발 가능합니다. 윤중이 소재 파악은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임무 중인 중위 하나에 낭비할 시간 없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파견팀 명단에 서대응이 빠졌던데 호출해서 합류시켜. 서대응 상사는 자원 요청해서 이미 파견팀과 대기 중입니다. 차 대기했나? 네, 그렇습니다. 후인 공항지 정각 수원 비행장에서 현지로 출발 예정입니다. 수송기에는 특전사 병력 중에서도 가장 베테랑들로만 차출한 인원이 탑승해 있습니다. 휴가는 반납하신 겁니까?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만 존경하셔도 됩니다. 어깨 탈골인데 다행히 군의관님이 한 방에 맞춰주셨어요. 별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막사쪽 인원들은 큰 부상 없습니다. 근데 왜 다시 오셨습니까? 공항 쪽이 더 심각합니까? 진짜요? 비행기 안 떠요? 아니야. 공항 쪽은 큰 피해 없어. 니들 어찌 됐는지 연락도 안 되는데 우리끼리 어떻게 가. 그래서 헬기 돌렸어. 다행이다. 집에 못 가는 줄 알았네. 메디큐! 메디큐! 군의관님 계십니까?
군사님! 윤중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 해상 발전소 현장인데 안 늦었습니다. 뭐라고요? 잘 안 들립니다. 발전소가 다 무너졌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서대영 상사. 다치지 마십시오. 명령입니다.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알겠습니까? 여기 온 거 서대영 의지입니까? 아바 명령입니까? 가장 위험한 현장에 가장 유능한 병력을 보내는 게 지휘관의 책임입니다. 누구 조율하고 편드는지 모르겠네. 참고로 나는 안 좋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당신은 어땠는데? 내가 무사하지 않았으면 어땠을 것 같은데? 너한테서 도망쳤던 모든 시간들을 후회했겠지. 근데 그러고서 있는 거야? 통화할 사람 여기 있어서 필요 없나? 전화비 굳으셨나요?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둘이 같은 부대 발붙이는 게. 지진 정도는 놔줘야 같은 부대에 있을 수 있나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참에 원정 출산을 하자니까. 예? 선배, 사령관님 전화인데 사위 바꾸라고 하시는데. 야마, 너 지금 사령관님 전화를 그렇게 끊은 거야? 아빠 전화 끊은 겁니다. 사위. 아, 대위를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까? 세상에 믿을 놈 없다더니 둘이 있으면 이러고 놉니까? 둘이 논 적 없습니다. 지금 질투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넌 지금... 아니, 말 실수한 건 윤중인데 왜 저한테만 그럽니까? 윤중이한테는 찍소리도 못 하시면서? 와, 정말 비겁하십니다. 저는 진료받으러 가봐야겠습니다. 막 마음이 막 너무 아픕니다.
원래 이렇게 남자 혼자 있는 방에 막 들어옵니까? 아, 좀 전에 질투 맞구나. 더 해보십시오. 질투면 어쩌실 겁니까? 포상할 겁니다. 아주 진하게.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기 우리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나옵니다. 되게 무드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쩝니까? 뭘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 안 듭니까? 듭니다. 거 보십시오. 하십시오. 무슨 말로 표현을 할까? 점호를 해야 할 시간이란 생각이 듭니다. 단결. 이거 뭡니까? 누구한테 던지시려고요? 고르던 중이다. 내놔. 뺏어 가보시든가요. 후회하지 말고 이리 와. 자신 없습니까? 그래서 이리 오라니까. 암수가 서로 정답습니다 아주. 뭡니까? 난 좀 외간 남자랑 정다우면 안 됩니까? 아직도 삐지신 겁니까? 그럼 안 삐집니까? 내가 뭐 하루 세 번 쉬고 30분마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남들 눈 없을 때 그것 좀 하자는데 그걸 그렇게 내뺍니까? 가서 평생 점호나 하시지 말입니다. 아... 야... 그거... 그렇고 그런... 그거... 그거 말고요. 손잡는 거, 잠깐 앉는 거 끼케야 그겁니다. 근데 맨날 이럽니다. 손 한번 제대로 안 잡아주고 잡아도 꼭 팔아니면 어깨입니다. 아, 멍청이. 여기입니다. 여기로 던지십시오. 아휴, 멍청이. 아휴. 그만하십시오. 계급장 떼는 수가 있습니다. 왜? 어? 계급장에 어깨가 있으니까? 아휴, 일관성 있는 사람. 아유, 멍청이. 아이고. 내 걱정은 하지 마시지 말입니다. 안 합니다. 뭐 이쁘다고. 전 뭐라고 불러야 해요? 명주 아버님한테? 군인 아저씨? 네, 차렷! 사령관이 교대하여 흥렬! 단결! 수고 많다. 중령 박병수! 대여 김종호! 사단장, 브리핑 전에 자네 집무실을 30분만 쓸까 하는데, 사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유시진이, 서대영이, 윤명주. 그리고 강모현 선생은 잠깐 좀 봅시다. 자, 다들 앉지? 네. 괜찮습니다. 강모현 선생, 군인이 되직을 했어요? 네. 활약상은 익히 들었습니다. 지난번 아랍 VIP 수술 때 말입니다. 그 정도 패기면은 아주 훌륭한 군인이 됐을 텐데. 아깝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아침잠이 좀 많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미인이시구만.
과정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됐어요. 특별히 감사를 표합니다. 기회 있으면 또 봅시다. 자, 내 용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지진 현장 구조 작업에 고생이 많았다는 보고 받았다. 셋 다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없습니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계급장 떼고 명주 애비로 소문난다. 유시진이부터. 대위 유시진. 유시진, 넌 나한테 아군이야 적군이야? 피하 식별 확실히 해. 정말 내 딸한테 여자로서 관심이 전혀 없나? 아빠. 윤중이는 제일 아끼는 후배입니다. 하지만 선후배로 지낸 7년 동안 단 한 번도 여자였던 적은 없습니다. 섭섭한 소리네. 알았어. 나가봐. 어때? 서대영이 다시 보니 여전히 좋아? 예, 그렇습니다. 서대영이, 넌 너도 같은 생각이야? 나한테 물어. 왜 자꾸 이 사람한테? 예, 그렇습니다. 난 자네가 나하고 같은 생각인 줄 알았는데. 윤중이를 위해서 이 싸움에서 지겠다는. 서대영이, 대답해. 제 대답은? 이 사람이 뭐랬든 상관없어요. 나 이 사람 안 떠나. 이 손 하나 잡겠습니다. 네가 잡을 수 있는 손이라고 생각하나? 그 손이 전출을 보내시면 지금까지 그랬듯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손은 안 놓겠습니다. 윤명주, 나가 있어. 싫어요. 저 듣는 데서 얘기하세요. 아까 말했지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30년 군 생활 동안 내가 바란 건 딱 두 가지였다. 명예로운 지휘관, 같은 길을 가는 딸아이의 존경. 근데 난 그 둘 다 실패한 모양이야. 자네에게 내린 명령은 부당했고, 딸아이 날 존경하지 않으니까. 어쨌거나 이제 자네 진심을 알았으니 내 진심을 얘기하지. 결론부터 말하면 명주 만나도 좋다. 물론 결혼까지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야. 진심이십니까? 진심이야. 하지만 난 상사 사위를 둘 생각은 없어. 대신 군복 벗어. 군복 벗고 명주 외곽쪽 회사로 들어가 일 배워. 외곽 계열사 중에 자네 경력 살릴 수 있는 업체 쪽으로 자리 만들 테니까. 파병 마치는 날까지 고민해보고 본국 들어올 땐 결정해서 들어와. 잡은 손을 놓을지 그 손에 어울리는 사내가 될지. 진짜요? 모르고 싶으면 지금 얘기해.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진짜지? 정말 진짜지? 진짜 진심으로 허락하신 거지? 예, 그렇습니다. 상사 서대영은 중위 윤명주와 정식 교제를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단, 별. 아,
왜지? 아 뭐지? 아 어떡하지? 아빠 혹시 암인가? 시험부 선거 같은 거 받으신 거 아니야? 전화 드려봐야겠다. 난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알거든 진심인지 아닌지. 간다. 알긴. 서상사님, 신지영이란 분한테 소포 왔는데 어디 계신가요? 오버. 지금 어디십니까? 막사 식당 쪽이요. 기다릴까요? 오버. 제가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오빠 힘내세요 하트. 보고 싶어요 오빠 하트. 해. 서은사님 여동생 있어? 서상사 외동이거든요. 그게 내 잘못은 아닐 텐데. 그래도 돼? 뭐야? 유시진은 왜 여기 있어? 시진 오빠랑 만났던 날 우리의 추억들을 보내요. 이 남자들이. 윤중이 총 가져와. 오해입니다. 오해가 확실합니다. 오해? 암수가 서로 이렇게 정다운데 오해? 유시진 씨의 최고의 미소를 전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요. 그거 웃은 거 아닙니다. 저 웃은 것처럼 보이는데 웃기게 생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촌 여동생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촌 여동생 비행기 타는 거. 그렇지. 사촌 여동생한테 소포가 왔을 뿐인데 두 분이 세트로 달려오셨나요? 세트로 놀았으니까요. 둘 중에 누가 사촌 동생입니까? 예? 어? 둘이 동시에 대답합니다. 서상사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하나 둘 셋. 왼쪽! 오른쪽. 오른쪽! 전 중대장님께 소개팅을 주선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전화를 버리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르크 와서도 쭉 연락하셨나 봐요? 여기 주소도 알고 있는 거 보면? 그러셨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서장사님? 이해할 수가 없네, 양반. 저 방금 되게 크게 한 소리 했습니다. 되게 잘했지 말입니다. 됐고요. 따라와요. 예, 가시죠. 안 섭니까? 아, 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따라 나오라는 게 워낙 습관이 되나서. 얼른 가보시지 말입니다. 아, 전호 함께 있고 싶은데. 단결! 진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다 지난 일 같은 소리 하십니다. 그럼 이건 과거에서 온 겁니까? 차만 마셨는지 차를 태우는지 알 게 뭡니까? 차 안 태웠습니다. 거짓말하면 사태 더 커집니다. 차 태웠습니다. 제 차는 아니었습니다. 중대장님 차였습니다. 차를 왜 가져오셨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 상사 사위를 둘 생각은 없어. 대신 군복 벗어. 명주 외가 쪽 회사로 들어가 일 배워. 파병 마치는 날까지 고민해보고 본국 들어올 땐 결정해서 들어와.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위험하니까 안전지대에서 대기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말입니다. 안전지대 심심합니다. 좌로 2부 이동 후 얼굴 정면 향해 봅니다. 요새 상급자 말을 아주 밥 먹듯이 무시합니다. 얼굴 정면 향해 봅니다. 1번 앞으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화해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냥 스킨십 하는 겁니다. 애들이 봅니다. 애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이거 가혹행인 거 알고는 계십니까? 왜? 스튜어디스가 아니라 가혹합니까? 윤명주 중이라 가혹합니다. 애들이 봅니다. 제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빅보송신 시내에서 막사방향 15km 지점 길비다. 차가 퍼졌다. 반경 내 부대원 있으면 연락 바란다. 잠깐 놓겠습니다. 제가 이 양반은 못 이깁니다. 하여튼 도움이 안 됩니다. 울프송신, 도깨비 마을 방향 지뢰 작업 중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왜 맨날 기로에 서 계십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안 돼요, 위험해요. 여기서 얘기하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많이 아파요? 뭐 그렇게 금방 아플까? 기다려봐야죠. 피 뽑고 있으니까. 윤명주. 그래도 기특하지 말입니다. 스튜어디스 소포 받았을 때보단 더 빨리 달려온 것 같지 않습니까? 괜찮냐고! 와, 나 지금 서대웅을 쫄게 한 겁니까? 뭐 하면 됩니까? 뭐 해줄까요? 말만 해요. 대답? 시진 오빠 만난 날 하트는 왼쪽 오른쪽 둘 중 누가 쓴 건데요? 왼쪽. 애교가 많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애교가 많았구나. 이 남자는 묻는다고 그걸 또 대답하는구나. 농담하면 안 되는 순간인 것 같아서. 우린 죽었네, 죽었어. 우리가 하는 얘기는 다 유언인가 봅니다. 얼굴 좀 피십시오, 둘 다. 안 죽을 테니까. 그럼요. 다 됐어요. 근데 PCR 검사할 실험실 있는 병원이 근처에 있을까요? CT 있는 종합병원은 내일 아침에나 검사가 가능할 것 같답니다. 20분 거리 미군 부대에 병리학 실험실이 하나 있긴 해요. 근데 협조가 될지는...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동차량 준비하겠습니다. 혈압 맥박 안정적입니다. 외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뭐 하죠? 검사 결과 기다려야지. 환자도 우리도. The blood sample that you guys gave, it's confirmed to be M3 virus. Are you sure it's the M3 virus? The patient tested positive, and one of the two doctors also tested positive. Who? Which one tested positive? 진짜 블러드 다이아몬드네요.
근데 저거 진짜 맞겠죠? 얼마나 하려나. 몇 개인지 우리만 아는데 하나씩 챙길까? 선배 그렇게 안 봤는데 현명하십니다. 미쳤어? 얼른 나가. 나 격리 중인 거 안 보... 나구나. 이건 좀 무섭다. 선배, 이 사람 좀 데리고 나가줘요. 안 나와. 여기 있을 거야. 여기 너랑 있을 거야. 난 확진자고 사상사는 접촉자라 따로 격리해야 합니다. 의사로서 진단이고 군인으로서 명령입니다. 나가십시오. 명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률이 50%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에볼라보다 나을 게 없는 병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죽습니까? 삽니까? 의학에는 100%가 없어요. 근데 윤중이처럼 젊고 건강한 환자들의 경우 사망률이 매우 크게 낮아져요. 면역력이 좋아서요. 감사합니다. 안에서 심심해 죽겠지 말입니다. 이런 식의 저까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무사히만 나옵니다. 사고 쳐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자라주십시오. 명준은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직 환자 아니고 의사입니다. 진서장 체크하랴 자기도 체크하랴 바쁩니다. 서상사는 괜찮습니까? 전 괜찮다고 제 걱정은 하지 말라고 전해주십시오. 채널 3번입니다. 통신 면회 하십시오. 지난번 강 선생 면회 이렇게 감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갑니다. 여기는 윤명주. 서대영 상사 들리면 대답합니다. 수신양호. 어? 서대영이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식사는 했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바보. 대답 알려줬구만.
보고 싶습니다. 식사는 했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압니다. 뭡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 두 번째 만났을 때 내가 입었던 그 흰 원피스. 그때 그랬지 말입니다. 컨셉이 천여기 진이냐고. 갑자기 그때 생각이 막 나면서 그게 복선이었나 싶고, 지금 죽으면 진짜 처녀 귀신인데 너무 억울하고. 천사입니다. 윤명준은 제 인생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천사였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아프니까 엄청 다 적어내. 근데 천역이 신나 천사나 둘 다 고인이네. 아파요. 혹시 보고 못 받으셨어요? 받았다. 근데 전화도 안 하고. 살 확률이 반반이라는데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일도, 사령관으로서 명령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구나. 그래서 우리 딸 전화 기다렸지. 그저 무력하게 말이다. 저 앉아요. 꼭 견뎌낼게요. 걱정 마세요, 아빠. 그래. 그래야지. 꼭 그래주길 바란다. 대신 제 부탁 두 개만 들어주세요. 부탁이 두 개나 돼? 첫 번째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아빠. 파병 오기 전에 중위 윤명주, 딸 윤명주 모두 잃을 거라고 협박했던 거. 잘못했어요, 아빠. 낫기만 해, 낫기만. 두 번째는 뭔지 들어보자. 나 다 나으면, 나 진짜 안 죽으면 서상사 군복 벗기지 마세요. 그러지 마요, 아빠. 그때 다 들었어. 윤명주, 나가 있어. 난 상사 사위를 둘 생각은 없어. 대신 군복 벗어. 상사 서대영은 중위 윤명주와 정식 교제를 명받았습니다. 단, 결. 진짜 진심으로 허락하신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둘이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모른 척했어요. 미안해, 아빠. 아빠는 내 걱정하는데
나는 그 사람 걱정해서. 이래야 내 딸이지. 이렇게 속 썩여야 내 딸이지. 또 전화할게요, 아빠. 주사 맞을 시간인가 봐요. 끊을게요. 윤진이! 윤명주! 열이 41도예요. 해열제 쏟아부었는데도 먹질 않아. 결국 걱정하던 상황이 시작됐어요. 면역 과잉 반응? 네, 면역 폭풍이요. 스타레도 주세요. 욕조 열이 채워요. 다른 데 망가질 때까지 혼자 살아있으려면 일단 여기부터 내려야 해요. 지금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증상들에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송 선배가 찾아낸 치료약이 먹히길 바라야죠. 그 치료약 아직 안 온 겁니까? 예방백신하고 같이 온댔으니까 이제 곧 도착... 다니엘이에요. 네, 도착하셨어요? 네? 그게 무슨... 예방백신 싣고 오던 약품 차량이 통째로 강탈당했대요. 그 안에 윤종이 치료약이 같이 있어요. 어떤 새끼가... 앞으로 1시간 안에 구하지 못하면 그 뒤엔 너무 늦어요. CT병원에서 다시 받으려면 최소 4시간인데... 오케이. Move. Thank you for time. 거기 딱 서봐, 이 새끼야! 강선생과 빅보스가 연락 두절이야. 연락이 안 되는 강선생은 납치로 추정되고 연락을 안 받는 빅보스는 단독 작전을 시작한 것 같다. 그럼 지금... 내 선물 오고 있다며? 지금 그 선물 풀러봐도 되냐? 돌아와야 되는 거 알지?
이승인 블랙 작전을 시작한다. 무장한 갱단들과의 무력 충돌이 예상되며 우리 외에 백업은 없다. 군복을 벗고 해야 하는 작전이고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빠질 인원은 빠져도 좋다. 여로 있나? 없습니다. 좋다. 휴가는 끝났다. 현시간부로 전원 알파팀으로 복귀한다. 트레스로 오마니. 바이바이. We're in the money. We're in the... Like that. In the money. What should we do with kids? Should dump everything that doesn't fit in the suitcase. Kuto, Arafa. Yes, sir.그러시는 분은 여기서 혼자 손 들고 뭐 하십니까? 혼자인 줄 알고 쫄았다가 두 팔 벌려 전우들을 환영하고 있지 말입니다. 쫄지 마십시오. 알파팀 전원 휴가 복귀했습니다. 고맙다 인산. 복귀해서 길게 하고. 캡틴 빅보스, 알파팀의 작전 명령 하달한다. 피콜로 해리포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이 지역을 신속히 빠져나간다. 네, 알겠습니다. 울프 스누피는 나와 함께 인질 구출 작전을 속히 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 열도 다 내렸고 배도 엄청 고파. 삼계탕 먹고 싶다. 삼계탕? 삼겹살도. 한국 가서 먹자. 소맥도. 아이고, 술 생각나는 거 보니까 진짜 다 나왔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시옷이더라고. 삼계탕, 삼겹살, 소맥, 사대양. 신기하다. 어? 신기하다도 시옷이야. 사기꾼. 사랑해. 딱 넣고 끓이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자, 넣고. 소금. 그렇지. 어이, 그렇지. 와, 감동입니다. 앞치마도 잘 어울리고. 제가 좀 미래를 약속하고 싶은 타입이죠. 두 분 고생하셔서 기력 보강하시라고 준비해봤는데 맛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간이 딱 맞는 게. 역시 김일병. 그치? 김범식 음식 한국 가서도 생각날 것 같아. 위탁 교육 받을 때 학교 앞 삼계탕집 자주 갔었는데. 그러더라. 민윤기랑 둘이 같이 삼계탕 먹는 거 봤어? 거기서. 같이 간 거 아닙니다. 윤기 오빠가 할 말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따라온 거지. 아직까지 제가 끼어들었다고 오해하시나 본데. 그게 끼어든 거야. 할 얘기가 뭐였는데? 선배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그 인간이 그래? 나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네, 그냥 스터디 같이 하는 것뿐이라. 그냥 스터디? 그냥 스터디가 아니라 둘이 썸 탄 거였거든, 4월부터? 저한테 밥 먹자고 한 거는 3월 개강하자마자 부터거든요? 내가 말한 4월은 그 전년도 4월이거든? 혼자 짝사랑한 거 아닙니까? 썸 탄 거라니까! 서로 앙숙이었던 이유가 윤기 오빠 때문이었나 봅니다. 전 윤기 오빠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가 확실합니다. 우리한텐 사진 한 장 가지고 그 난리를 치더니 딴 데 가서는 어장 관리나 당하고 열이 확 받습니다. 어떤 새끼 어장에 물이 이렇게 좋은지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어디 병원 의사겠지 말입니다. 소재 파악해서 FU 한번 가져가렵니다. 눈에 띄면 참아질라나 보겠습니다. 벽은 너무 깔끔하고 폭파는 좀 심심하고. 이게 무슨 전대미문 팀킬입니까? 학교 다닐 때 얘기 꺼낸 사람이 누구더라?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민윤기로 봤습니까? 지금 우리 그거 따질 때 아니거든? 이 사태 어떻게 수습할 건데? 아, 우리 무슨 과거를 삼계탕 먹다 들켜. 제 걱정은 마시고 선배 걱정이나 하십시오. 왜 하지마? 전 엄청 아픈 척하면 됩니다. 죽다 살아났는데 그깟 과거쯤이야. 아씨, 부러워. 딱 내 생각하는 얼굴이지 말입니다. 그냥 평소 얼굴입니다. 평소에 늘 생각합니다. 뭐라? 좀 달콤한데? 더 누워있지, 여긴 뭐하러 옵니까? 평소 심심합니다. 믿지 말고 앉으십시오. 저 완전 가볍지 않습니까? 저 며칠 알았더니 살이 빠져서 허리가 막 한 줌입니다. 한 줌 보십시오. 겁납니다. 손은 딱 여기. 뭐 선물을 풀러보기는 개뿔. 입만 살아가지고. 좀 비키시죠? 뭐 예쁜 얼굴이라고. 비키면 눈부십니다. 누가 보면 나 엄청 사랑하는 줄 알겠네. 사랑한다, 윤명주. 혹시 우리 헤어집니까? 우리 진짜 헤어집니까? 사랑한다. 아주 많이. 아주 오래. 사랑해서 자꾸 헤어졌잖아.
우리 안 헤어져.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할게. 빈겨, 눈 부셔. 오랜만에 오셨어요. 근데 여자친구분들이 바뀌셨네요. 전엔 늑대랑 토끼랑 같이 오셨었거든요. 인형이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진짜 제 여자친구입니다. 이쪽은 전우입니다. 전우? 무르크에서 함께 싸워 이겨냈죠. 아, 여기 지금 둘만 있습니까? 근데 여긴 언제 온 겁니까? 인형 얘기는 또 뭐고? 네 남친이 네 사진 들어있는 핸드폰 찾겠다고 17대1로 시비 쳐서 죽다 산 날 있어. 내 생에 가장 힘든 전투였다. 내 사진 뭐 말입니까? 내 사진 다 지웠을 텐데. 명주 사진이라고 한 적 없지 말입니다. 명예롭지 못한데 좋은 거라면서요. 아, 혜성병원 장례식장 앞이었는데. 아, 내가 본 그 싸움 CCTV? 아, 그러고 보니 우리 처음 만난 날이네요. 아, 진짜 내 사진 없지 말입니다. 악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쌌지요? 그리고 이거 뭡니까? 혹시 나 몰래 알바합니까? 중고차? 아이, 뭡니까 진짜. 겨우 이거 찾겠다고 그 시비 튼 겁니까? 저한텐 명주 사진입니다. 내 얼굴이 노란색입니까? 데이트하는 법을 몰라서 명주 만나면 맨날 술만 마셨습니다. 그래서 데려다 주지도 못하고 항상 택시 태워 보냈는데 그 택시 번호판 사진들입니다. 둘이 헤어졌을 때 같이 찍은 사진은 다 지웠는데 이 사진은 명주 사진 아니라고 우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있었습니다. 와, 서상사님 멋있다. 나 방금 또 밤한 것 같다. 지금 여기 둘만 있냐? 근데 윤중이는 서상사님 잠금 패턴도 알고 그래? 제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패턴 이거 하나인 줄 압니다. 그 핸드폰을 사면 작은 책자를 하나 줍니다. 핸드폰 사용법이 아주 상세히 적혀있는. 듣습니다. 제 세상의 패턴은 저거 하나입니다. 가죠 우리. 아직 안 갔어요 우리? 둘만 있어? 아니 말로 안 앉아. 그 사진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아유 이뻐라. 근데 왜 이쪽으로 갑니까? 설마 지금 나 집에 들여보내는 겁니까? 아, 성인 남녀가 데이트하면서 집에 일찍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남자가 외국물도 먹고 그럼 좀 변해야지. 뭐 이렇게까지 일관돼 사람이? 진짜 안 보낼까 보다. 바로 그겁니다. 시끄럽습니다. 전화 하나 받습니다. 누굽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삼계탕 사주던 윤기 오빠입니까? 아, 윤기 오빠는 진짜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나 본데 삼계탕은 제 돈으로 사먹은... 아니, 이 기능을 고작 핸드폰 뺐는데 쓰라고 내가 2차 산 줄 아십니까?
교통정보원. 하사 김범 내입니다. 서 상사님은 오후 교육훈련 시간 내 특이사항 없으셨으며 왁스를 3번 고쳐바르시더니 외출하셨습니다. 3번 아니고 2번 고쳐발랐다. 당장! 하사 김범 내! 22시 부대 복귀한다. 라면 끓여놓고 대기해. 면발은 널어낸다. 그게 습관이 되나서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도 아니고. 단결! 사령관님께 용무있어 왔습니다. 보고받았다. 잔잔하다. 앉아. 말씀은 감사하지만 다른 날 다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게 자네 선택이라고 보면 되나? 그게 뭔데요? 서대영이 전역 지원서. 아빠. 예, 그렇습니다. 군복 받겠습니다. 기어이 그러셨어요? 기어이 이 사람 군복을 벗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윤재희가 자네하고 한 얘기를 다 들었다는군. 전염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 지 목숨을 담보로 부탁을 해왔어. 완쾌되면 자네를 허락해달라고. 전역시키지 말라고. 그건 사령관님과 윤중이와의 약속입니다.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서대영. 제 선택은 윤중입니다. 그 선택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기꺼이 치르겠습니다. 군복 벗겠습니다. 누구 맘대로. 얘기 좀 해. 나와. 제 용무는 여기까지입니다. 단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알게 해? 어떻게? 네가 무슨 마음인지 아는데? 아는 척하지 마. 알면 나한테 이렇게 못해. 너랑 안 헤어지려고 내린 결정이야. 나한테 이 결정이 쉬웠을 것 같아? 안 쉬워. 알아. 그럼 나는? 나는 쉬웠을 것 같아? 내 목숨 이용해서 아빠 협박해 얻어낸 약속이야. 그 염치불구가 나는 쉬웠을 것 같냐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왜 해? 당신은 계속 도망만 치니까. 내가 아빠랑 싸울 때 당신 어디 있었는데? 당신 내가 우스워?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나한테 의논 한마디 없이. 의논을 했어. 수도 없이 했어. 내 모든 도망은 다 백마디의 말이었고, 네 전화 못 받는 그 엿같은 시간들은 천마디의 의논이었다고 나는. 근데 사령관님께 그런 부탁을 해? 우습긴 서로 매 한 가지였나 보네. 그게 어떻게 같아. 나 적어도 아빠를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우스워진 거야, 내가! 난 이해가 아니라 인정을 받아야 하거든. 내 딸이 원해서가 아니라 나라서. 나이기 때문에 사령관님이 날 선택했으면 했어. 근데 사령관님의 허락이 단지 죽어가는 딸의 소원이라면 난 너랑 시작 안 해.
그래. 그럼 하지 마. 그만하자 우리. 나 때문에 불행해질 거면 그냥 혼자 행복해져. 진심이야. 이상 소식 끝. 아, 혼자 먹습니까? 둘이 먹기엔 양이 작습니다. 딸랑 한 개 산 겁니까? 두 개 샀는데 다 먹었습니다. 한 개 땡깁니다. 우울증 온 것 같습니다. 무슨 우울증이 그렇게 갑자기 걸립니까? 윤중이랑 헤어졌습니다. 네? 왜 말입니까? 누가 찬 겁니까? 제가 차였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어. 안정준 상위,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내 편을 믿을 수 없어. 먼 곳에 친구를 찾아왔디. 나를 북으로 보내주시오. 남으로 망명이 아니고 북으로? 총격교전 중! 지원바람! 지원바람! 목표가 안산이 같습니다! 여기서 뭐해?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매일매일 버라이어티하다. 유대인님 면회? 네. 안 죽었죠? 아직은. 내 손에 곧 죽지 싶다만. 올라가 봐. 서상사님도 같이 계셔. 주차하다 봤어요. 서상사 차 서 있는 거.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서상사님이랑 싸웠어? 아니요. 헤어졌습니다. 이제 저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왜? 언제? 하긴. 뭔 결론이 그럽니까? 이해가 간다고. 710호야. 둘이 아주 더맨더머가 따로 없다. 국가는 저 남자들 저러는 거 몰라야 될 텐데. 서상사는 어디 다친 데 없죠?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이건 그냥 의사로서 물은 겁니다. 그럼 전 이만 마저 문병 갑니다. 에휴, 그대 연애도 참. 이 병실 나만 숨 막혀? 야, 넌 병문 하나 쓰면 병중인 사람한테 관심 좀 가져줄래? 밖에 걱정해줄 여자친구분 계시던데 불러드려요? 아니, 이미 많이 걱정하고 가셨어. 멀쩡한 거 확인했으니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이, 야, 넌 우리 사이에 빈손으로 오지 이런 힘나는 걸 사오고 이런 거 사왔으면 의자 좀 권하고 좀 해? 두 분 말씀 나누십시오. 내가 갈 거야. 제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간다니까? 두 분 다 가면 전 누구랑 있습니까? 아예 선배 대신 누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아까 잠깐 나 대신 누워 계시긴 했어. 너 모르지? 서상사 엄청 고운 거. 야, 아까 막 귀 옆으로 머리카락을 농담한 걸 가지고 어,
이 얼굴. 딱 이 얼굴로 어? 귀 옆으로 머리카락 넘기면서 어머. 어머나 안 했지 말입니다. 더맨더마 맞네. 몸조리 잘하십시오. 아유 멍청이. 전 잡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 말린 겁니다. 아 이렇게 불릴 건 아니다. 뭡니까 대체? 왜 헤어진 겁니까? 저 전역 신청서 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뭘 냈다고요? 죄송합니다. 하. 어떻게 이런 결정을 혼자... 하... 되게 섭섭하네. 죄송합니다. 사령관님도 아십니까? 사령관님 뵙는 자리에 명조도 같이 있었습니다. 어서 나가서 잡으십시오. 인생을 건 여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걸 다 먹으면 갈 겁니다. 거의 다 먹어갑니다. 할 말 없습니다. 할 말도 없는데 밥은 왜 먹자고 했습니까? 너 너무 말라서. 헷갈려서 그러는데 우리 뭡니까? 우리 헤어진 겁니까? 싸운 겁니까? 우리 뭐냐고. 헤어질 예정입니까? 헤어지는 중입니까? 헤어졌습니까? 내가 윤명주한테 가고 있는 중이지. 생각 안 바뀌었단 소리네. 포기할 수 있게 해주라. 군복 벗고 외삼촌 회사 가서 아빠 사위로 살겠다고. 그걸 견디겠다고. 네가 옆에 있을 거잖아. 어. 아주 행복해 죽네. 내가 나올게. 내가 아빠 안 볼게. 아빠는 아빠 인생 있는 거고 난 내 인생 있는 거지. 나 아빠 안 보고 살 수 있다니까? 말 그렇게밖에 못해? 때마다 소령, 중령, 대령 진급해. 어쩌면 아니 너라면 틀림없이 별까지. 실력 있고 깡도 있는 군의관 딸. 나 같아도 나 반대해. 무슨 말인지 아는데 되게 밉다. 넌 뭐 이쁜 줄 알아? 다 먹었지? 진짜 밥 먹이러 온 거야. 간다. 다음엔 밥값 말고 대답 들고 와. 헤어질지 말지. 부팀장님, 사령관님 호출입니다. 3개월 짜리 작전이다. 아직 자네를 대체할 후임이 없다는 핑계로 이번 작전에 자네도 보낼까 하는데. 아니면 지금 바로 자네 전역 명령서에 사인을 하는 선택도 있어. 어떻게 할까? 가고 싶습니다. 좋다. 그럼 다녀와라. 전역 명령은 알파팀 특수 상황을 고려해
후임자 인수인계가 끝난 후에 처리하도록 한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자. 그 후임이 언제 정해질진 모르는 일이고. 죄송하지만 지금 그 말씀은... 돌아오면 명주랑 같이 와. 차 한 잔. 아니, 두 잔 줄 테니까. 사령관님. 21시 집합이다. 늦지 말고. 건강하게 잘 다녀와라. 상사, 서, 대, 영.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단결. 단결. 하사 김범네. 어, 왜? 하사 김범네. 말해, 뭔데? 서상사 복귀했구나. 그만. 딱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 하사 김범네. 보고 드립니다. 상사 서대용. 작전지에서 전사하셨습니다. 뭐래요? 너 무슨 이따위 보고를 해. 아,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거 똑바로 안 해? 평소대로 하란 말이야.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보라고! 아니지?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미안하다. 아빠 제발. 어, 제발요. 아니라고 해야지. 아니잖아. 서대영이가 너에게 전한 거다. 하지 마요. 싫어요. 나 이거 안 받아요. 이거 읽음. 이거 받으면 진짜 죽은 거잖아. 이게 나 아빠 때문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 아빠가 다 빼줬잖아. 어, 나 화해도 못했단 말이야. 못된 말만 하고 보냈단 말이야. 명예로웠던 군인의 마지막 말이다. 잘 간직해라. 싫어요. 아, 싫다고요. 왜 이러고 있어? 왜 울어? 네가 이러고 있으면 나 어떡해? 내가 아무것도 못 물어보잖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이러고 있으면 나 어떡하냐고. 자기 아빠 높은 사람이라며 다 확인한 거야? 잘못한 걸 수도 있잖아. 오진일 수도 있잖아. 다 알아보고 우는 거야?
울지만 말고 대답 좀 해, 윤명주! 진짜요? 진짜 안 와? 나 진짜 이제 그 사람 못 봐? 정말 안 온대 그 사람? 는 2015년 11월 30일부로 우르크 태백부대 모우루중대 의무대로 파견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단결. 잘 다녀와라. 이번에 어디 아프지 말고. 걱정키죠. 죄송합니다. 아빠도 아프지 마세요. 그래. 정당한 전출명령 감사합니다. 부당한 건 그럼 하나뿐이었지. 덕분에 내 딸이 불행했으니 완벽히 실패한 작전이었다. 넌 그놈 생각만 하겠지만 아비는 널 생각한다. 그놈 생각하는 틈틈이 딸을 생각하는 아비도 생각해라. 혹여 용서할 수 있겠거든. 용서하고. 그날 윤중이는 100년 만에 첫눈이 와요 라고 했다. 그리고 그가 그 눈 속을 걸어왔어요 라고. 헤어질 거다. 죽어도 너랑 안 헤어질 거다.
죽을게. 진짜 다시는 죽어도 안 죽을게. 안 믿어. 그치만 꼭 그래줘. 100년 만에 첫눈이 왔고 당신도 살아 돌아왔고 내 평생 행운을 다 써버려서 이제 남은 게 당신밖에 없어. 그래. 네, 차렷. 사령관님께 대해 고맙다. 서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대위 유시진, 상사 서대영. 보고서는 다 써갑니까? 창작의 고통을 느끼는 중입니다. 한 글자 켤 줄은 압니까? 넌 날 뭘로 보는지 가끔 궁금하다. 남자로 봅니다. 안 바빠? 목소리 자주 들어서 난 좋은데. 자고 일어나면 맨날 기범이한테 물어. 당신 돌아온 게 꿈은 아닌지. 오늘은 일어나니까 기범이가 먼저 와서 서상사님 돌아온 거 꿈 아닙니다 그러더라. 근데도 자꾸 확인하고 싶어. 전화해서 목소리 들어야 안심되고. 언제든지 해. 자다가도 받을게. 아, 근데 내일은 전화 안 되겠다. VIP 의전 있어. VIP? 누군데? 육복송신. VIP 도착했나? 피콜로송신. 현 일지에서 이동 중인 차량 시 확보했습니다. 스누피송신. 입구 쪽 특이사항 없습니다. 수신 양호. 다들 집결지로 이동한다. VIP 의전은 내가 직접 맡는다. 울프성신, 빅보스는 현 위치에서 대기합니다. VIP 의전 및 근접 경호는 스누피와 제가 맡았습니다. 스누피, 오픈 더 도어. 도와줘. 와, 나 신속한 사람. 아니, 이 속도면 군인 말고 중국집을 하시지 말입니다. 레드벨벳이 그렇게 좋지? 네가 뭐라든 나 절대 너 안 놓을 거다. 웃기고 있네. TV에선 거의 났던데. 나 귀국 15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157일 동안 서대영을 어떻게 죽일지 그 고민만 하다 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날부터 157일 동안 서대영을 어떻게 죽일지 죽어라 고민했습니다. 남은 파병 기간 내내 서대영 생각만 했단 얘기죠. 그랬더니 서상사 보고 싶어서 내가 죽겠지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럼 짠! 내일 사령관님 뵈러 갈 거다. 이 손 꼭 잡고. 아, 우리 그 얘기 마저 해야 하는 거지? 안 해도 돼. 군복 안 벗을 거야. 네가 벗기는 거 외에는 안 벗으려고. 진짜야? 내일 사령관님께도 말씀드릴 거야. 네 손 꼭 잡고. 아침 일찍 가자. 해 뜨면 바로 가자. 나도 다 작전 있어. 술 덜 깨서 가려고? 두 계절 만에 마시는 술입니다.
가십시오. 약속하신 차 두 잔 오늘 마시겠습니다. 그러자. 앉아. 너도. 아, 여기 차 두 잔. 아빠 나 임신했어. 아, 아니지 말입니다. 절대 아니지 말입니다. 이게 그 작전입니까? 보통은 저지르고 고백하는데 고백하고 저지르는 작전입니다. 전력이 약할 땐 선제 공격이 답입니다. 얘 꼭 같이 써야 돼? 얘기해봐. 선제 공격이 됐든 융단 폭격이 됐든 들을 테니까. 넌 가만히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복 벗겠단 사령관님과의 약속 못 지킬 것 같습니다. 그래? 어딘지도 모를 지하에 갇혀서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데도 군인이 된 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조국은 저 같은 군인을 잃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복은 벗어야 할 날에 명예롭게 벗고 싶습니다. 사령관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찾겠습니다. 이건 내가 인정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야. 조국은 이미 상사 서대영을 인정했고 사령관으로서 나는 상사 서대영이 내 사위가 돼서 영광이다. 아빠. 보낼 때 이미 허락이었고 그 방법으로 허락한 걸 뼈 아프게 후회했고 지금은 그저 자네의 그 결정이 진심으로 반갑다. 감사합니다. 아빠. 내 딸 잘 부탁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가혹행입니다. 신고하시든가. 밥이라도 좀 편하게 먹고 싶습니다. 이러다 체하겠습니다. 체하면 의무실로 오십시오. 5분 거리에 제가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러네? 체하십시오, 우리. 아니다. 그냥 어디 하나 확 부러뜨릴까? 안 되겠다. 어디 부러지면 캐나다 못 가니까. 다니엘이랑 예아씨 결혼한대. 다니엘이면 그 의사? 내가 서상사 유서 얘기했더니 자기도 가족을 다 잃었다고. 유서 읽었어? 내가 그걸 왜 읽어? 노래 가사 쓰고 서로 베껴 쓰는 거 다 아는데. 안 베꼈어. 웃기시네. 내 작전은 늘 도망이었다. 누구보다 용감한 네가 누구보다 못난 나를 참 많이도 사랑해줘서 고맙고 미안했다. 만약 네가 이 유서를 읽고 있다면 못난 나는 이렇게 너에게 끝까지 아픕니다. 용서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널 생각했던 시간만큼 행복하길 바란다. 뜨겁게 사랑한다, 윤명주. 살아도 죽어도 그건 변하지 않을 거다. 지어내지 마. 외웠을 리도 없고. 그걸 들고 다닙니까? 100번도 넘게 썼으니까 100번도 넘게 너한테 가고 싶었으니까. 일동 차렷!
내 밑으로 다 눈 감는다. 내 밑으로도 다 눈 감는다. 눈 감는다.